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솔로마스터 ML360R RGB 수냉쿨러를 달 때 펌프 왼쪽에 90mm 펜 때문에 RGB가 가렸잖아요. 결국은 주문했습니다. 삼성 박스에 와있지. 그냥 쿨러만 고장 나가지고 아 빨리 이제 쿨러만 교체해서 그냥 써야겠다 싶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RGB를 한번 보고 나니까 왠지 왼쪽에 있는 90mm 펜만 없으면은 아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작으면은 저걸 안 가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자. 펜의 세계에선 되게 유명하죠. 녹투아, 이명 똥색 펜으로 유명한 녹투아입니다. 60mm 쿨러예요. 쿨러가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한 면인 60mm라는 뜻이죠. 스펙은 제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사진으로 나와라. 마음에 드는 건 오 6년. 야, 6년 에이스를 준대요. 에이스 6년. 박스도 꼭 보관해야겠네요. 어, 뒷면이 열리게 돼 있네? 뒷면이 오, 찍찍이로 오, 열리게 돼. 뭐야? 아, 난 또 뭐 열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제품 볼 수 있 줄 알았는데 뭐 제품 나와 있진 않고서 그냥 뭐 제품 특장점 이쪽에 써 있네요. 각 나라 언어로 써 있는데 야, 왜 한국어 없어? 60, 60, 25mm. 가로 세로 60mm고 그리고 두께는 25mm. 나머지는 뭐 별거 없으니까 자, 일단 한번 뜯어 볼게요. 방금 온 따뜻따뜻한 아, 새 제품 들을 때가 난 제일 좋더라. 짠짠짠짠. 야, 뭐 설명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야, 또 없어? 자, 한번 보자. 녹투아 봉이 모양 같은데?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사인. 녹투아 CEO 사인이 돼 있네요? 나는 좀 사인이 붙어 있는 걸 보네. 아니면 필요 없어. 오, 이 녹투아는 처음에 제가 컴퓨터를 아예 모를 때는 이게 사람들이 뭐 시스템 감상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좀 고가형 쓰는 사람들은 이거 똥색으로 된 이 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많고 많은 색 중에 왜 이 똥색 펜을 쓰나? 그걸 이제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을 보니까 그게 이제 녹투아라는 유명한 이 펜 브랜드예요. 가격도 비싸고 물론 성능도 좋지만요. 이게 어 그렇게 되게 좋은 브랜드구나. 그리고 또 알고 나서부터 이제 보니까 이 똥색 펜이 또 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 브랜드의 감성의 노예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기 전에는 아 똥색 펜이 이게 무슨 뭐 저런 걸 쓰나 싶는데 알고 나니까 우와 똥색 펜 어 녹투아구나 브랜드빨이라는 게 묻지 못해요. 60mm 펜치고는 상당히 두꺼운 2.5cm니까 이게 4핀을 지원하기 때문에 메인보드 단자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연장선이 들어가 있네요. 길이를 한번 대충 재보죠. 기본 선은 대략 한 20cm 정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한 33cm 정도.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스플리터. 펜을 여러 개 연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요거 메인보드에서 4핀 단자가 모자랄 때 Y로 나눠주는 요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대략 한 13cm 정도가 되네요. 어? 이건 뭐야? 아주 짧은 연장선 같이 생겼지만 얘가 로우 노이즈 어댑터라고 써 있잖아요. 얘가 3000rpm까지 돌아가는 거를 이걸 사용해가지고 2300rpm까지 내리면은 노이즈 레벨이 이제 19dB에서 이제 13dB까지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나사가 먼저 같이 들어가 있고 꼬무워셔를 사용해가지고 얘랑 연결해주면은 나사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 꼬무가 진동을 흡수해줘요. 원하는 대로 나사 아니면은 이 꼬무워셔 둘 중 하나인데 선택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달아보죠. 옆판을 열어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전원부에 집착을 하냐면은 아마 제 동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제 이쪽 자 왼쪽 오른쪽 위에 자 요 카드 들어갑니다. 자 요 동영상을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원부 온도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예쁜 RGB가 계속 잘 나오는데 이 녀석이 가려요. 육안상으로 보기에 정말 안 좋거든요. 뭐 지금 성능은 좋긴 한데 육안상으로 안 좋아가지고 얘를 갈아줄 거예요. 자 일단은 펜을 기본적으로 있던 거 분리를 합니다. 케이블 타이로 CPU 보조 파워선이랑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도 잘라줄게요. 잘라줍니다. 조심조심.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똥색 펜. 이렇게 케이블을 뒤로 옮겨서 대충 고정을 하고 저는 이제 삐따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딱 맞추고 싶은데 방법이 보자. 펜 여기 구멍, 이 구멍이랑 그리고 이 구멍이랑 연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연결해 볼게요. 아니다. 아, 이쪽부터 해야 돼. 작업하기 진짜 난해한 공간이다. 물론 저 위에 있는 순행을 띄면은 훨씬 더 작업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순행을 띄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요. 아, 요 케이스가 이건 참 좋은 것 같아. 위에 거를 드러내가지고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딱 고정이 됐습니다. 여기 얘네 직각으로 맞춰가지고 쿨링 해주는 거 좋아.
자, 그럼 한번 시험가동을 한번 해보고. 지금 대략 링스가 3회차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전원부 온도가 대략 54도 정도를 맥스를 찍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전원부의 이제 60mm 팬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예, 링스가 지금 3회차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원부 쿨링을 했을 경우는 전원부 쿨링을 지금 해주니까 대략 38도를 넘어가지 않고 거의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50도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거의 10도 이상 떨어지게 되죠. 다들 온도 1도라도 내리려고 팬을 여러 개 추가하고 더 좋은 쿨링을 하는데 60mm 팬 하나로 전원부 온도를 10도 이상 내릴 수 있다면 이건 효율이 엄청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프와 60mm 팬을 한번 다는 걸 직접 해봤고요. 원래는 호흡 측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저소음 팬 컨트롤 케이블을 사용해가지고 2300rpm으로 사용을 하니까 다른 팬들에 묻혀가지고 소리가 뭐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흡 비교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숙하다는 소리죠. 예. 어? 아, 이렇게 앞면도 열리는구나. 이렇게 앞에 열어가지고 볼 수도 있네요. 어? 이거 왜 몰랐지?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원부 쪽에는 작은 팬 하나로 쿨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걸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남은 거는 저 신경 쓰이는 LED 컨트롤도 안 되는 램이 이제 신경 쓰이는데 RGB 팬을 하나 사니까 이게 계속 뭔가 연쇄지름이 생기는데요? 아무튼 저는 펌프에서 나온 RGB를 옆에 가리고 있는 거를 얘로 해결했으니까 좀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